Jameson, thank you.극장을 맡고 계시는 서지영 선생님, 무대 디자인을 맡고 계시는 심재욱 디자이너님, 그리고 우리 저기 주인공들이죠. 카르멘 첫날 공연을 맡고 있는 오정윤 카르멘, 네, 그리고 신날 둘째 날 카르멘을 맡고 있는 김지은 카르멘, 네, 그리고 양일타 호세를 맡고 있는 채태감독. 네, 반갑습니다. 서울 시대 무용 단원들 가지고 있는 그 느낌, 움직임을 바탕으로 제가 안무하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에는 참 혼란스러웠어요. 어떻게 이걸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했는데, 와서 단원들하고 작업하다 보니 이게 뭐 참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캠머시 같이 하나가 탁 엮여지더라고요. 너무 재미있는, 제가 좀 많은 작품을 해봤지만 흔쾌히 뭐 몇 번 안 되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움직임을 말씀드리고 그냥 여기서 가지고 있는 그 자연적인 그 작품에 대한 느낌들이 움직임을 통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흐름이 호세의 심리에 따라 흘러가고, 그렇다면 마지막의 결말도 호세의 심리가 심리의 어떤 변동에 의해서 변화에 대해서 호세가 결정을 하겠지요. 예, 그리고 이 작품을 작업하는 데 있어서의 그 중요한 조건 두 개가 있었어요. 첫째는 BJ의 오페라의 음악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양우 선생님 까르멘에 대한, 까르멘 작품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예전부터 많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무가 그 음악과 함께 어느 정도 구상이 되어 계셨어요. 그래서 그 음악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시대상이나 뭐 직업과는 무관하게 모든 무용수들은 아주 화려하고 우아한 의상을 입습니다.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카르멘의 형태는 한국적이라는 이미지가 투영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, 무대에서도 양현 선생님의 그 민화라는 패턴,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민화로도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세련되게 표현되어져서 민화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. 매력적이고 당당하면서 한눈파탈이면서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또 그런 이미지에 있는 카르멘인데, 또 저에게 왔을 때는 제가 그 이미지를 소화함에 있어서 어떻게 또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많이 생각했고요. 질척 걸었을 때 그 안 좋은 모습들을 기억해내면서 그거를 한번 이 두 카르멘의 무용수들한테 한번 제가 한번 해봤어요. 그러니까 이제 소심함도 조금씩 나오고.